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삼성자동차의 뉴 SM5 플래티넘 RE 등급의 차량이고 2013년식 12만 5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곽 상태 보셨죠? 일단 흰색 바디라인에 신차 가격이 2000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앞에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측면부를 쭉 찍어주시면 되게 뭔가가 단정하고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진짜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네,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하고요. 여기 미세한 잔기스 네,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은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뒤쪽 휠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에만 미세한 잔기스 있고 이 아랫부분은 깨끗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팅 부분 괜찮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여기 높은 등급 RE, 네, RE 등급이라서 안에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 진짜 최고 옵션 다 들어가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잔먼지 빼고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내려서 이쪽에 후방 카메라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여기 아래 디퓨저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네 연식 대비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관리 상태 진짜 엄지척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보실게요. 네, 2열 공간 보시면 뒤쪽 조금 생활의 흔적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네, 뒤쪽에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무려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네. 하이패스가 꺼져 있습니다. 하이패스 네. 키로를 이용하시고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2만 5,856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비상 깜빡이도 작동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성에는 꼭 이게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공기청정기처럼 네 이렇게 3단으로 여기 2단 3단으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 다 잘 되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CD 넣는 공간 그리고 라디오 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게 되면 네. 볼륨 소리 높여서 음향 소리 정확히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에어컨
네. 네, 풍량 높여서 여기 온도 조절 이렇게 양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네. 조그만 공간, 네, 재떨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네,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조그 셔틀. 조그 셔틀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다 돌리면, 네, 이렇게 연결이 다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스테링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네, 트랙션 컨트롤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주차 경보 장치가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고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쪽에 보시면 네, 안마 시트 기능, 안마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하늘을 보면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있는 썬루프,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전히 풀옵션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을 다 받고 내려서 엔진 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 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정확하고 훌륭하게 들리는 그런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찍어줬을 때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고 정말 완벽하게 지금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 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중간 마진이 없다는 거, 정말 확실한 차량만 지금 찍어서 올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